광양시가 2016년부터 폐금광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에 2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관광시설은 3년 전에 준공됐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광양 금강굴 체험시설입니다. 1906년 시작된 광양 광산의 금채굴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좀 동굴이나 실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금광굴. 광양 폐금광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선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누전 위험 때문에 현재 전기를 아예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 조명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벽면에 설치된 빛 조명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시설은 준공만 했을 뿐 3년이 넘게 개관조차 못했습니다. 금강굴 체험시설과 함께 지어진 카페도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누수, 뭐 누전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가 점동마을 금강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겠다며 추진해놓고 실패한 관광명소화 사업. 국비 등 26억 원을 들여 만든 곳에 광양시는 보강공사를 명목으로 또 혈세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